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납세자 입장에서 한 20, 30년 정도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소득이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작다. 예, 그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소득을 좀 많이 벌더라도 조세나 준조세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사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 일반적인 그런 기준으로 확대해 가지고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세금 부담이 이렇게 과하게 되면은 투자 활동이라든지 생산 활동에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나라가 계속해서 역동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참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문정권에서 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세금 증가율이 다 아주 일반적인 그런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성장률보다도 세금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문재인 정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딱 역대 정권별로 보게 되면은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정권일수록 소득 증가율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세금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정권은 무려 2.606배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1.35배고, 우파 성향의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 그런 경향이 강했던 정권들은 대개 한 배 미만 정도가 되는데, 노무현 문정권 안에서 특히 많았네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 한 두 배 이상 정도로 세금을 거두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러니까 나라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조선일보가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네요. 세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 이르다. 문재인 정부의 정시의 과속 역대 최대. 이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개 이제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효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좌파적 색채가 강한 정책이나 제도는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되게 주목을 하게 되죠. 2차 효과, 3차 효과, 그런 부작용을 거의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3.5% 늘 때 세금이 7.2% 증가한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국가 가운데서 스페인 이어서 2위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생산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투자활동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좌파 정책이나 좌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경제 이론이라든지 이미 이론이나 그런 사례 실증을 통해서 검증받은 그런 부분에 대한 존경심이나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저 문재인 씨가 이런 한 이야기 가운데 명언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이야기를 들으면은 결국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씨가 나이가 아마 지금 1953년생이나 뭐 52년생 됐겠죠. 대책이 없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식함 앞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임금주도 성장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뭐 자영업 지금 저 겪고 있는 어려움이란 거는 저거는 그 최저임금 급등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장악당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라가 필연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사람들이 지금 뭐 아니 당신이나 열심히 하고 우리는 뭐 다 상 차려놓으면 그냥 가서 숟가락은 그냥 뜨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데 나중에 이제 당하고 나면은 아 그때 공박사 한 이야기가 진짜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거를 뭐 이렇게 장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좌파들이 영구 집권이 가능할 것이고 좌파들이 영구 집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뭐 이 세금을 올리는 거는 그냥 뭐 순식간에 올려버리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도 다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일이든 간에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제 쌓아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뭐 50년 60년 정도 해가지고 우리 살림 기반을 이 정도 만들었는데 망가뜨리는 것은 뭐 금세지 않습니까? 5년 사이에 얼마나 나라가 많이 망가졌습니까?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사람들의 심성이라든지 성향들도 많이 바뀌게 되죠. 이 보시게 되면은 최근 5년 문정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국가 37개국 가운데서 한국이 스페인이어서 2위라고 하네요. 스페인도 뭐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비대한 관료제도에다가 문제가 참 많죠. 스페인은 연평균 국내 총생산이 1.6% 증가하는 동안 국세는 3.6% 늘어서 세금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보다 2.3배나 많았다. 아마 부채를 갚기 위해서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자, 여러분 참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견제나 국민들의 어떤 제어 같은 것을 피할 수가 있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조세 부담이나 준조세 부담을 늘려가지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관급이 10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무처의 사무총장, 선관위원 9명이 다 장관 대우를 받는 거 아닙니까? 비서관이 있고 비서가 있고 관용차가 주어지고 봉급이 주어지고 하겠네. 그러니까 참 앞으로 보면은 세금 수입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빨대를 이름 꼽고 세금을 먹어치우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 모든 것이 국민의 그런 통제력을 벗어난 그런 권력의 탄생이 많은 국민들을 옥죄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 5월 30일 날 현재 한참 선관위 문제로 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노태학 씨,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물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직무대행하에 치러진 선거가 2022년도 6일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규명한 도둑놈들 5권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출간됐던 도둑놈들 1권부터 4권까지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해도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나라의 앞날 그리고 그 어떤 나라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단일 변수로서 가장 설명력이 큰 그 변수가 인구 구성비 변화입니다. 특히 노년 인구하고 그 다음에 젊은 인구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만큼 한 나라의
미래와 역동성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 문제를 심하게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뭐 수십조 수백억 원을 쓰더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앞날이 불확실함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아이들을 더 낳을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낮아지면 낮아질지 높아질 가능성은 참 제가 볼 때는 드물고 다행히 이제 뭐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엄청난 그런 북한 개발을 위한 유효수요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또 북한의 여러분들 동포들이 살림이 좀 나아지면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현재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제 인구 구성비가 바뀌고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이 거의 전방위적이죠. 교육, 경제, 뭐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전까지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가 소아과에 지금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 의사 800명이 소아과를 이제 접고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 이런 내용이 열렸다. 한 800여 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뭐 소아과도 앞이 안 보이겠죠. 출산율 자체가 너무나 떨어지고 그것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자구책을 이제 취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2층 행사장에 들어서자 소아 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회 학술대회 이제 전업을 고려하는 그런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쭉 보면서 그럼 소아 청소년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주요 요인이 뭐냐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거는 내방 환자 수가 줄어든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소아 청소년과는 건강보험 의료 수가와 다른 진료 과목에 비해서 낮고 비급여 진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의사 평균 연봉 가운데서도 거의 절반 정도가 소아과 전문인데 출산율이 영유아가 줄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소아과가 662군데 달하는데 한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가장 현실을 잘 담아낸 그런 표현이다. 10년 전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와 비교하면 환자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소아과도 마찬가지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겠죠. 내방객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거는 뭐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리 묘책을 쓰더라도 현재 한국의 구조화에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그 방향의 물꼬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어머니들 맘 카페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40대 30대의 그런 의식에 대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성 민원도 소아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한 소아과 전문의는 지역 맘카페 등에 올라온 글 하나가 병원을 망하게 합니다. 맘카페를 무기로 항의하는 보호자들을 만나면 진로 의욕이 쭉 떨어집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 74%에서 2023년도 16.6%로 급감했습니다. 이 맘카페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40대는 대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는가 하니까 이런 책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러분들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웹상에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그렇게 입수를 하게 되면은 뇌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단히 적응적이고 대단히 뭐 순발력 있게 바뀌는 거죠.
사유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나이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선으로 후퇴할 거고 40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차지하게 되면 한국 상황은 훨씬 저는 더 어려워질 거로 보죠. 왜 그런가 하니까 포퓰리즘이 훨씬 더 성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유권자 자신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힘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무리를 지어 가지고 옮겨 다니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드러나는 그런 개딸 현상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게 앞으로 향후에 한국의 40대나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됐을 때 한국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단히 시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뭐 이렇게 그냥 예, 맘 카페 같은 데 그냥 공격 타겟이 되면은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소아과 이야기지만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큰 요인 중에도 하나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것도 치유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자기 똑똑한 맛에 살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지면 그냥 무리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자극적인 그런 뭐 슬로건이나 문장 등에 이제 휘둘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아주 제가 볼 땐 짧은 거지만 제가 젊은이들을 뭐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큰 거죠. 여기 보면은 소아청 예, 맘카페 대를 주고 말로 봤다. 비빔밥님이. 마한바님은 소아과 탈출 예, 한몫 단단히 했구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 한 단면을 엿볼 수가 있는. 예. 그러니까 이 맘카페들한테 일단 특정 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찍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캔슬 칼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집단적으로 보이콧 해버리는 겁니다. 그 병원을 가는 것을 공격을 해가지고 사실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우우 몰려가가지고 뭐죠? 저 병원 가지 말자. 캔슬 칼처, 취소 문화는 저명인을 대상으로 과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고발하고 거기에 비판이 쇄도함으로써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상의 현상이나 운동이다. 이게 굉장히 강범위와 확산되겠죠. 저 의사는 나쁘다 이렇게 하면 우우 가가지고 뭐죠. 예, 저 병원 불매운동 뭐 이렇게 그냥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보도지만 예, 한국 사회가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독자적인 생각을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회 큰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 도둑놈들 사건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나왔고 그다음 이제 5월 30일 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왔고 그다음 이제 올해 1월부터 5건이 모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미래와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그런 나라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난 한 몇십 년 정도는 한국의 경제력이 아주 월등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에서 한국의 5천년 역사에서 참 이례적으로 중국에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뭐 지도층이든 엘리트든 아니면 일반 국민들 간에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계 선진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참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5대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그런 권리입니다.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법은 지방 여러분들 선거에서는 영주권자가 참정권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마 들어있는 건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은 나라의 외관은 좀 성장했지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을 믿고 나라를 앞으로 지킬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여름 당대표도 지금 중국 대사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외국 내에서 우리로 치면 국장급이잖아요. 의전상 국장급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한국 대사가 여러분들 중국 대사가 그렇게 한국 정부를 막 까는 것을 그냥 공손하게 여러분들 조아리고 그렇게 듣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한국은 참 지배 엘리트들이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주권 문제가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영주권 이게 저도 이제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 중국이란 나라는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에 깊이 관여해가지고 한반도의 남북을 불문하고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고 가능하면 중국의 속국처럼 두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고 또한 중국이란 나라는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한 외교상의 목표를 정권에 관계없이 그리고 자유 언론에 부재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여러분들 대한정책이란 것은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자주 봤던 것처럼 특정 정치 세력이 중국 공산당하고 붙어가지고 나라를 그런 체제로 만들 그런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중국 대사가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접촉을 시도했나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에 실렸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문제 영주권자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투표권을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런들 쇠가 빠지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세금 내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것 정도는 걱정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될까? 지금 선관위 하는 짓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영주권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게 언제 이런 여러분들 조항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자기가 속한 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정 정치 세력이 아마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 정치 세력들은 그냥 바보 천치처럼 이것이 갖고 있는 그런 비수와 같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뭐 좋다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대사가 나서서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 적극 접촉하고 나섰다. 말도 안 되는 조치인 거죠. 국민의 4대 의무도 여러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여러분 자기 나라 투표권을 어떻게 제공합니까? 어느 놈이 이런 걸 여러분들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면 국회 속기록 같은 걸 보면 누가 여러분들 이거를 대표 발의했고 이런 게 나오고 자 여러분들 조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머리가 조선 사람들이에요. 조선. 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이후에 3년만 지나면 조건 없이 지방선거권을 투표권을 주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주권자란 것은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소지한 자지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거에다가 여러분들 영주권을 부여한 자가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까? 나라라는 사람들이 밥값 좀 해라 너가. 어찌 이름들 나라를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름들은 이것은 민감한 문제인 것이 한국의 이름들 지도층이나 지배 엘리트나 식자층이나 국민들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정책의 아주 우선순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선거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여론 공작을 볼 때 그렇게 댓글 이름 실명제 같은 거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도입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일단 이름 실명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여러분들 볼 테니까 중국으로부터 여러분들 예, 3천만 4천만 5천만 정도의 댓글 부대가 대한민국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금 내는데도 여러분들 급급한 시민들이 여론 조작을 걱정해야 되고 선거 조작을 걱정해야 되고 중국의 영향력 여러분들 배제를 걱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딱한 여러분들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 6668명 중 18.9% 10만 명이 중국인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영향력 배제가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국의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설문조사 중국 대사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접촉 시도 동아일보 6월 11일자 여러분께서는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공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여러분들 예, 놀랍게도 100%입니다. 21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올바른 제도가 아니다. 투표권 행사는 국적자에 국한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99%입니다. 100%라는 이야기. 현행 제도 문제없다.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참여권 부여 1%, 0.몇 %겠지. 자, 그러니 나라 일하는 사람들 뭐 선거 문제 들여다보면서 야, 저 인간들 믿고 우리가 참 살아야 되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친구가 이렇게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이라도 고쳐야 되고 국제적인 관리를 미뤄볼 때 영주권자는 예, 설명 그대로 그 나라의 영주하는 자지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참정권은 국민에게 주어져야 될 아주 고유한 권한인 거죠. 하루속히 제도가 이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을 분석한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사건이 4월 1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시리즈가 지금 총 5권이 나온 셈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볼 때도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시대의 주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지배적인 그런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한 30년 이전에 아주 젊은 날부터 그 생각,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해야 되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참 요즘에 이제 한국이라는 걸 보면은 이문열 선생님 말씀처럼 야,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집단주의적 의식이 많이 확산됐는지 모르겠고 내가 알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2000년부터 시작됐던 교육 현장을 전교조가 장악한 데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역대 집권층이 이 생각의 중요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등한히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어제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주간조선이 민주당의 지지축인 40대하고 호남이 흔들린다 이런 내용을 보도록 했는데 호남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그런 베이스와 같은 데니까 그냥 오늘 논의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예, 40대인데 이제 갤럽의 여론 40대 민주당 지지도인데 추세를 볼 필요보다도 2022년도 2월 정도가 되면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백형동 옹벽 아파트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석연치 않은 무효 판결,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런 것이 대부분 밝혀졌고 그 다음에 최측근인 김용씨라든지 정진상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속상태고 유동규 씨가 다 불기 시작했고 이런 게 다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 밝혀진 상태에서 2022년도 2월 달에 40대의 민주당 지지도가 52%를 차지한다. 8월 달에 55%를 차지한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적흥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40대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그런 지지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40대의 그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고 맘카페 활동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대단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검찰 수사가 여러분들 대부분 진행돼가지고 이재명 씨와 관련해서 뭐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다 공개된 상태고 2022년 2월 정도가 되면은 2020년도 4.15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2년 정도가 흘렀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노태학과 박찬진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이런 밝혀진 그런 상태고 다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50%가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40대의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장이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부유하면 삶이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생각이 가난하면 잘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생각이 가난해지게 되면 가난한 생각이란 것은 좌편향적 사고나 좌편향적 정책이나 제도인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이야 이제 개발연대를 경험했던 60대, 70대, 80대들이 은퇴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시대지만 이제 40대나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면은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를 대단히 여러분들 뭐죠?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관계없이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되고 진실과 정의에 대한 여러분들 열망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을 깔아뭉개고 진실과 여러분들 정의를 그냥 뭐죠? 쓰레기통에 처박게 되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선거 부정이 일상이 된 나라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허허하고 웃고 이제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40대에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집이나 지금 뭐 70대 아버지하고 70대 어머니하고 40대 아들 딸들이 다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복원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이게 참 큰 과제인데 40 정도가 되면은 뭐 남자로 보면은 거의 세계관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죠.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짐작케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지난 4월 1일 날 도둑놈들 4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참 깃발을 날리고 있는 노태학 얼마 전에 물러난 박찬진이 지휘했던 노태학과 박찬진 선관위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어떤 식으로 주물렀나 이 부분을 다룬 책이 도둑놈들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발간된 5권을 참조하셔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 재산, 자유, 정의를 지켜서 정상국가로 다시 국가가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동물과 다른 것은 양심이 있고 또 양식이 있고 또 상식이 있고 또 지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생각할 수도 없고 양심도 없지만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허물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시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건 사실이죠. 오늘 아마 12일 날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 논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걸 보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란 건 상당히 참 유한한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언제나 되면은 저 사람들이 좀 양심도 되찾고 양식도 되찾고 이성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제 이 세 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이래경 사태를 수습할 새 핵심위원장을 임명하는 건이 10일 날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이제 의논이 되고 정청래 최고위원을 포함한 야당목 상임위원장 선출이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승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이 옹모 결정이 되는데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 결과를 갖고 이제 의원총회 이렇게 붙이는 그런 중요한 아마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이제 우선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 핵심위원장 민주당이 추구하는 혁신이란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임명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물러난 이래경 씨, 다른 백년 이사장. 저는 뭐 처음 아는 분입니다. 생년월일이 60대 중후반 정도 되구만요. 6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양반 입에서 천안함이 자폭이다. 코로나19 진원지가 미국이다. 뭐 이런 정도의 주장이 나올 정도 되면은 그냥 좀 점잖은 말로 대책이 없는 인간인 거죠. 60대 여러분들 중후반에 자기 입에서 코로나가 여름 진원지가 미국이다. 천안함이 자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인간으로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 사람을 여러분들 또 임명한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거죠. 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다음에는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뽑을지 알 수가 없지만 보통 시민들의 눈에는 참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좀 그래도 짐승하고 동물이 다르니까 생각도 좀 하고 양식도 있고 양심도 있고 보통 사람들 입장에 또 한번 서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뭘 위해서 혁신하겠다는 건지 고민해야 된다. 아니 민주당이 이런 혁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재명 씨가 물러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이런 혁신을 보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정청래 씨입니다. 예. 펄펄 뛰는 정청래 상임위원장 배제되나 정청래 당 최고위원회 거취 문제로 시끄러운 국회 상임위원장 내정 문제도 6월 10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일인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몫의 6개 환노위, 행안위, 복지, 교육위, 산자위, 예결위 상임위원장 가운데 행안위원장 등 3개를 내정하고 했다. 원칙과 기준이 없다. 기득권 나눠먹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참 저는 뭐 여러분들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해가지고 정청래 씨가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상적인 투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포에서 당선됐습니까? 공병호 TV에서 다뤘지만 전 원내대표인 박홍근 씨가 이번에 교육위원장이 되는데 박홍근 씨의 중남인가 중남을인가 그럴 겁니다. 중당을의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은 어땠습니까? 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폼 잡고 다니니까 기가 찬 거죠. 모든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지만 이거를 수습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제 낙담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사람 사회는 사회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이승만 이번에 송영길 2021년도 민주당 당대표의 경선에서 돈봉투를 돌린 사건인데 뭐 이거는 검찰 공소장만 보더라도 뭐 100% 여러분들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아마 지금 민주당이 탈당했을 겁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민주당 경선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관석 이승만 위원 대한 법원 체포동의안 포결이 이루어진다. 당연히 여러분들 동의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동의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 모양인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하지 않고 짐승과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동물하고 사람이란 것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상식을 갖고 있어야 그게 짐승하고 동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잘 이렇게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좀 저 사람들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네. 자,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이 참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낱낱이 분석한 책이 4월 1일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 4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여러분들 깃발을 올리고 있는 노태학 그리고 얼마 전에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물러난 박찬진이 노태학과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도둑놈들 5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올해부터 선을 보였던 모두 5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에도 여러분 적극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 문제가 많은 선거들 가운데서도 특히 정당 투표, 일명 비례대표 투표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자유기독 통일당으로부터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이래로 1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 2021년도 9월 달에 첫 번째 여러분들 그런 그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 자리에서 대법관을 맡고 있는 민유숙 씨가 폭탄선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재판 진행 못하겠다. 그 변호인들이 그 이유가 뭐냐 했더만 이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막가는 사회인고 하니까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대법관들 말 한마디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금을 내서 저거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는 되죠. 지역구하고 달리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이 떨어지게 되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가 끝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역구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는 고작 해야 뭐 3명, 4명 이 정도가 여러분들 대부분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 투표는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35개 정당이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35개 정당이 참여했기 때문에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 비례대표 투표함 못 갈 거다.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게 되면 다 죽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내 이제 제야 전문가가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이 광범위하게 어떻게 실행에 옮겨졌는지를 여러분들 확정적인 증거로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뭐 복잡한 거 없이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은 종로구 같은 경우는 두 단계로 좀 조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시민당한테 넘겨준 겁니다. 40장이면 5249표입니다. 그거를 빼기하고 5249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동원된 득표수 증감 규모는 총 1498표입니다. 이게 이제 1단계 사전투표 조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한국당이 조작을 안 했으면은 더불어시민당에 비해서 1946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448표로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35개 중에서 4군데만 손을 댄 겁니다. 일단 더불어시민당한테는 미래한국당 표를 넘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2단계는 국민의당, 기독당, 새벽당 각각 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면 두 장당 한 장입니다. 두 장당 한 장을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친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씨가 여기 아마 최고위원이었을 겁니다. 예, 넘겨주는 겁니다. 그 국민의당에서는 1630표를 빼앗고 기독당에서는 198표를 빼앗고 새벽당에는 56표를 빼앗은 겁니다. 기독당이 받은 표가 얼마 안 됩니다. 396표니까 여기 50%. 새벽당이 112표니까 50%. 국민의당이 3260표니까 50%. 그래서 1884표입니다. 1884표를 빼기 하고 1884표를 더하게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동원된 득표수 증감 규모는 3768표를 여러분들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35개 정당 가운데서 4개 정당 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하고 열린민주당에게 넘겨가지고 두 단계 걸쳐가지고 넘겨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투표지에 한 뭐 2m 가까이 되게 35개 이름 정당이 있으니까 그걸 조작 투표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020년 4.15 총선이란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개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산조작에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예상 밖으로 법원이 선거 무효소송 진행을 위해서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역선관위에서 투표함 속에 있던 표를 다 버리고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 맞춰서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다 새로 만들어서 통과를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구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비례대표 정당대표 같은 경우는 35명의 여러분 정당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유숙 씨가 2021년도 9월 달에 재판 진행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 있다 6월 15일 날 다 여러분들 기각해버리는 그런 판결을 아마 내릴 그런 계획인 모양입니다. 나라가 아닌 거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의 작업 노트입니다. 제야 전문가의 작업 노트. 이게 미래 한국당에서 더불어 신민당 쪽을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마이너스 5249 플러스 5249. 그래 미래 한국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을 안 했으면 38%인데 27%를 줄인 거죠. 더불어신민당은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26%인데 37%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대주고 빼주고 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의 자금 노트를 보게 되면 35개 가운데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독자유통일당, 그다음 여기 또 뭐죠? 새벽당. 요 당들이 새벽당도 예 신여수표 빼앗겼고 그다음 또 누굽니까? 기독자유통일당도 마이너스 198표를 빼앗겼고 국민의당도 마이너스 1630표를 빼앗겨가지고 다 합쳐서 여러분들 열린민주당이 1884표를 얻은 거죠. 나머지 당은 일체 손을 안 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다 이렇게 만진 거죠. 선거를 만졌으니까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민유숙 씨가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투표함을 까게 되면은 그거는 35개의 정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투표지를 갈아치우는 일이 불가능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선거가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뭐 이제 다 세상에 드러난 거죠. 이거를 한국 사회가 이제 못 밝히고 넘어가게 되면은 27년까지는 괜찮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원한 안녕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 선거가 지금 도둑놈들 사건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박찬진과 노태학이 주도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제 1월부터 출간됐던 5권 현재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모두 5건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함께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